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식 전략과 추천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주제 두 가지 한번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게임주, 메타버스, 이런 가상현실이, 최근 시간 시장에서 이제 뜨는 이유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11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월 초라든지 월 말에 다음 달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함께 공부를 해봤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약했고, 분석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서 오늘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시간을 좀 잡아봤습니다. 먼저 일단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11월 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2900포인트 한 3100포인트 정도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강 후약에 대한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는 좋은 모습을 좀 보이다가 11월 달 후반 들어가지고 조금씩 좀 풀이 꺾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기관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개편되는 현재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양시장이 그래도 굳건하게 버텨냈다는 것은 개인들과 외국인의 큰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관이 좀더 개인들에게 힘을 좀 보태주면서 기관과 개인들이 판정승을 한 그런 움직임들이 11월 달 내도록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낙폭이 상당히 컸죠. 그러면서 낙폭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의견은 뭐 동일하다고 봐요. 많이 빠졌다고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저가 매수는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다. 그것이 유동성이 풍부한 개인들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무리 공매도를 하더라도 지금 자리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수를 좀 조정하는 데만 그치지 않나, 그렇게 보고, 결국엔 개인 투자자가 이긴다. 대신 기관이 반드시 도와줘야지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11월 달은 또 특히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이제 본격화되는 달이 또 11월 달입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축소하겠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11월 달 본격적으로 실행이 될 예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을 축소했을 때 시장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딱 와닿는 시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관심 업종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ETF. 우리가 이제 현재 컨텐츠 제작, 11월 달에 또 디즈니 TV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국내 제작사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때 연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드라마 제작 건수들이 지금 현재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상당히 스케줄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에 대한 열풍이 불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콘서트가 지금 하이브, 바로 이제 BTS의 콘서트가 곧 미국 LA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암표만 800만을 하죠. 그 정도로 BTS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 뭐 엔터사들도 콘서트에 대한 부분을 이어가는, 미드 코로나에 대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게임주들 최근에 모습 좋고, 그리고 뭐 지금 특수효과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메타버스 ETF, 시장이 그만큼 먹거리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월 달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가상현실이 뜨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가상현실에 대한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보안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이 저가에 대한 부분 자리를 좀 잡아주는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월 달, 1월 달 본격적인 소비 랠리를 맞아 가지고 이런 하방에 대한 지지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LFP 배터리 관련주 11월 달에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자. 환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얻는다면 우리가 이제 배당 관련주들, 시총이 높은 종목군들 중에서는 대형주 안에서는 배당 관련주, 고배당 관련주들을 눈여겨보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달도 일단 좋은 모습을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이 역전의 명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역전을 볼 수 있는 말로 찬스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점 정도 됐죠. 29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가 올라왔으니까 2978포인트 마감됐는데 오늘이 약 100포인트 가까이가 지금 올랐거든요. 추가적인 100포인트가 11월 달에 달성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달 이어왔던 좋은 흐름이 이번 달에도 이어가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시장을 긍정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이런 메타버스 ETF라든지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가상화폐라든지 또는 이제 가상세계에 대한 부분 또는 게임주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느냐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현실이 팍팍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10월달, 11월달이 실적주가 움직이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실적주들이 생각보다 안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했어요.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거 보더라도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보복 소비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각보다는 경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와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현실이 글로벌 경제 안에서도 녹록치 않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서도 소비자들에 대한 심리도 그렇게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0대와 30대들의 상대적인 이제 박탈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도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 또는 게임에서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대리만족에 대한 개념도 저는 상당 부분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자서에 대한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용이 결국에는 뭐 뭔가를 산다든지 또는 이제 뭔가에 대한 소비를 한다든지 뭔가를 이제 본다든지 이런 여가생활에 대한 활용도가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또는 컨텐츠 분야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더라도 돈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이제 여가들을 그쪽으로 또 보내고 있는 모습들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경제가 안 좋은 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가상 공간이 좀 뜰 수 있는 그런 반대급부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부분으로 또 NFT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한번 같이 보면 자, 오늘 이제 메타 갤럭시아, 갤럭시아 모니터리라는 기업에서 지금 11월 1일 날 오늘을 기점으로 서비스를 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메타갤럭시아가 하나의 이런 NFT에 대한 거래소에 대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클레이가 54클레이, 이더리움으로는 0.02 이더리움 거래가 된다. 뭐 그런 부분이고 뭐 가격으로는 10만 원 정도에 대한 책정이 해놨는데요. 그만큼 이제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서 이런 토큰들에 대한 가상화폐로서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늘어나면서 오늘 또 여기 NFT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 이제 NFT라는 게 뭐냐? 결국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NFT에 대한 거래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저런 부분 자체가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테마적인 저는
부분으로 봐요. 그런 테마적인 부분, 현재도 이제 가상화폐 시장 워낙 좋다 보니까 오늘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NFT도 거기에 따른 하나의 뭐 소분류적인 부분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갤럭시아 모니터리, 엠게임 이런 기업들 오늘 상한가까지 다 들썩을 하는 모습입니다. 게임주들도 여기에 엮여가지고 좋은 모습 보였는데,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이 그림, 이런 거래소에 대한 부분이 11월 1일 오늘부터 거래소에 대한 서비스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효과를 봤다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서울 옥션이라든지 뭐 갤럭시아 SM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미술품이라든지 또는 한정판에 대한 부분, 서울 옥션을 통해서 거래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오늘도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한번 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지금 테마가 조금씩 커지는 단계고요. 대신에 여기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산업적인 부분에서 커져 나갈 확률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뭐 하나의 테마성 움직임,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도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10월 29일 날 저희가 이제 추천주로 그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때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항상 중요한 종목군도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또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오늘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오늘 종가상 1600원이니까 3600원 하루 만에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적어놨지만 밑에 뭐 NFT 마켓 서비스에 대한 메타 갤럭시아 오픈, 이것이 11월 1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미리 조금 착안해서 재료를 조금 선점하는 매매를 해봤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시장에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들 한번 정리해 봤는데, 우선은 덕양산업이라는 기업이에요. 그 배터리 모듈팩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미국 법인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SES 배터리 관련 개발 모듈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현대차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덕양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 자, 그리고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고쳐졌는데요. 지금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이라는 드라마라든지, 또는 현재 이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도 같은 게 외주 제작 업체들입니다. 초록빛 미디어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결혼 작사, 이혼 작곡, 뭐 또는 펜트하우스, 이런 것들 외주 제작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받아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완성도가 그만큼 뛰어날 것이고, 어느 날에 대한 주연 배우가 차승원 씨하고, 그리고 이제 김수현 씨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뒷받침되는 배우들의 좋은 성과를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IP죠. IP,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웹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도 보유하고 있고, 레진 코믹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리니지에 대한 IP,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세,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 대한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양상인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더 열려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저희 한국경제TV원넷에서 진행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상승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정해져 있는 가격대로 진행이 되니까요. 저희가 할인가액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할인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내일부터는 가격이 조금 더 개편되는 부분 양해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와우넷 안에서도 최저가 수준인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면서, 일부터는 요금이 개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미리 가격을 해놓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신규로 하실 분들도 좋은 기회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